센터에 있는 템즈강에 나와 있습니다. 킹스톤은 이제 공식 명칭이 킹스톤 어폰 템즈죠. 그래서 강 위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은 이제 온이나 어폰이 붙습니다. 그래서 뉴카슬 어폰 타인 뭐 이런 것도 타인강 위에 있는 이제 뉴카슬이 되겠죠. 그래서 킹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템즈강 위에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 주변을 따라서 이제 리버사이드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예정대로 잉글랜드의 록다운 4단계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적 록다운, 그러니까 사실상 전면적 록다운 해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의 모든 그 규제들은 이제 사라졌다. 사실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트러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확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가격리 등 아직도 이제 존치하고 있는 규제가 일부 있습니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상 이제 존재하고 있던 모든 그 규제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들이 이제 정상적인 그 영업도 할 수가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같은 것도 이제 컴펄서리가 아닌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권장 상태.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그 록다운 전면 해제 이후에 이제 킹스톤에 나와 봤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그 정부의 그 권고대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록다운 전면 해제를 그 막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지금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런던 시장인 사디칸의 그 지시로 이제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컴펄서리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우버를 이용할 경우에는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뭐 거의 반 정도는 좀 못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백화점이나 숍에 들어가면은 뭐 반 이상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록다운 해제가 되는 그 일요일 자정부터 이제 벌써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이런 곳에서는 이제 그 영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프리덤 데이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방송에서 보여줬는데,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뭐 5만, 그러다가 이제 어제는 4만대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주말을 낀 이럴 때는 이제 통계에 잡히는 것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중 이럴 때를 봐야 이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확진자는 이제 크게 늘고 있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제 당초 영국 정부가 이제 피크가 되면, 다음 달 피크가 되면 이제 10만 명을 돌파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이제 최대 20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고, 백신의 효과로 이제 뭐 중증이나 사망자는 이제 그거에 비례해서 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절대 숫자가 20만 명, 10만 명 이렇게 되게 되면은 느는 것은 이제 불가피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을 당부하고 있는 거고, 나이트클럽이 이제 정상 오픈을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브리존슨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말이 되면은 18세 이상의 거의 모든 성인들에게 백신 접종이 이제 완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9월 말에 이제 일명 그 백신 파스포트를 이제 그 도입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이벤트, 그러한 장소에는 이제 백신 파스포트를 이제 그 입장에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하게 했죠. 관련 이제 업계에서는 반발이 있습니다만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고, 그 백신 파스포트는 이제 뭐 코로나 테스트 결과 음성이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증빙이 되겠죠. 그러한 것을 도입을 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록다운을 해제를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보리 존슨을 비롯해서 찬슬러 그리고 그 헬스 세크레터리가 현재 그 자가격리 상태에 있을 정도로 영국의 상황은 이제 엄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